자, 이번에는 격전지 후보님들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지지율 격차가 잘 안 나온 걸로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확인이 됐던 포천 가평이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가평의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장로만 여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 최윤경 기자도 함께 나와 있거든요. 예.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우리 박윤국 후보님과 함께 지금 포천 선거 이야기 좀 잠깐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사전투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31.28% 나왔고요. 그게 어떻게 민주당에 혹은 박윤국 후보님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전망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국적인 추세이겠지만은, 여기 그 포천 가평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지금 저한테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투표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박윤국 후보님, 지금 김용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 중이신데, 물론 이제 개혁신당의 최영록 후보도 있습니다만, 김용태 후보가 이제 젊은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면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우리 박윤국 후보님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기초의원을 거쳐서 광역의회, 그리고 군수시장을 거쳐서 삼선시장으로 그동안에 일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지역 특수상으로 봤을 때 이 경험과 경륜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젊다고 해서 뭐 일을 잘하고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꾸준하게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역대 우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 2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이 이제 제대로 안 돼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선거를 잘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유권자들께서 적극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네, 이번에는 좋은 그 결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님의 저 공약, 주로 이제 교통 관련 공약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IC 확장이라든지 뭐 도로 확장 뭐 등등 GTX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봤는데,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접경 지역 특별 전형 공약이 있습니다. 예. 예. 그 포천 쪽이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이제 접경 지역이긴 할 텐데, 그쪽에 학생들이 더 진학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라는 게 이게 공약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지점인가요? 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포천 가평이 이제 서울시 한 1.4배가, 양쪽이 1.4배인데 서울시 한 3배 정도가 넓은 지역이죠. 네. 그런데도 휴전선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동안에 이 적경 지역, 포천은 적경 지역에 포함이 돼 있고 가평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고, 대학 진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히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하고 있는데, 네, 가평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이제 그 혜택을 지금 일부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경 지역 지원법으로 해서, 네, 조금 손을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할 수 있다. 네. 네, 후보님, 최윤경 기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김용태, 예, 후보랑 이른바 철새 공방이라는 그 공방이 있었잖아요. 이제 후보님이, 예, 원래 34대 포천 군수 하실 때, 그때 포천 시장 하실 때는 한나라당 소속이셨다가 그 이후에,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옮겼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보다도요, 저도 저지만은 이제 김용태 후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이력을 보면은 여기저기 이제 다녀왔는데 그거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개혁신당에 있는 이준석 대표, 예, 쪽에 있다가 이제 남아서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누구를 탓할 건 아니다. 호천 시민이라든가 가평 군민들이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당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이제 당을 옮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오래된 시간입니다. 네. 한 15년 이상, 그 10년 이상 지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단일화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오로지 정책적으로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제이 에버랜드 공약도 있으시던데요. 예. 에버랜드랑 어떻게 합의하신 거예요? 협의는? 아, 이제 합의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삼성하고 이제 가평군하고 네. 협의를 했던 그로 협의를 하다가 네? 중단돼 있던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다시 끌어내서 이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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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일단 이전에도 이제 협의가 약간 있었는데 중단이 된걸 다시 네, 이제 재개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 같은 것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뭐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좀 되겠군요. 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게 특화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네.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저 지원 유세 좀 갔습니까? 두 번 오셨는데요. 네. 예, 오셨다 가셨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 그건 이제 유권자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정세균 총리도 혹시 저 오셨었죠? 아, 정세균 총리하고요. 네. 오늘은 또 김부겸 전 총리님이 아유.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아유, 뭐. 이제 네. 이제 유세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양당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건 이제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은. 네. 후보자가 진짜 잘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보천 가평 지역은 이제 과거에 계속 공수 진영이 강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변화가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변화가 상당히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공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용태 후보 또 선의의 경쟁 마지막까지 잘 펼쳐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주민의한 정치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의 박윤국 후보와 영상 통화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